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이 웨비나를 시청하신 분들께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공작기계 사용자와 제조사를 위한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공작기계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화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상당한 부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을 사려면 서점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전자책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속도의 발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매달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 시간 단축, 이를 위한 유연성과 효율성 확보, 그러면서도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수많은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제품 제조 측면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트렌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장비 제조 측면에서 새로운 기계 모델의 공작 기계를 개발하는 기간을 어떻게 더욱 앞당길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생산하거나 혹은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는 엔지니어링이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엔지니어링은 항상 검증과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수반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VNCK 혹은 버추얼 커미셔닝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트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환경과 가상의 환경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공작기계 측면에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실제 장비에서 시운전 및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을 가상의 장비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기계 측면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앞서 언급한 두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VNCK입니다. VNCK는 Virtual Numeric Control Kernel의 약자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제어기의 제어 시스템을 PC와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이 VNCK는 공작기계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이고 공작물 가공 시뮬레이션을 중점으로 합니다. 이 VNCK의 가장 큰 이점은 NC 프로그램을 실제 제어기와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버추얼 커미셔닝입니다. 버추얼 커미셔닝은 실제 환경이 아닌 과상의 환경에서 시운전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 버추얼 커미셔닝은 공작기계 제조사를 위한 솔루션이고 시운전 관점에서 PLC 프로그램이나 기계적인 메커니즘 검증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커미셔닝의 가장 큰 이점은 시운전 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기계 충돌과 같은 위험에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 제조사 관점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VNCK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작기계로 제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서로 가공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CAD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CAM 시스템으로 가공 데이터를 생성한 후 CAM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공 검증 기능이나 혹은 포스트 프로세싱 후 시뮬레이션 전용 소프트웨어로 가공 검증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작업 현장과 CAD, CAM 부서 간의 데이터나 의견 교환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은 현장에서 가공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모든 포스트 프로세스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이클과 같은 동작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제품의 가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 가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가공 공정을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선 프로세스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가능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전이 아닌 포스트 프로세싱 후에 실제 장비 조건과 알고리즘을 탑재한
VNCK 시뮬레이션 통해서 가공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는 CAD/CAM, CNC 간의 통합이 가능하여 앞선 문제로 대두되었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비의 특수한 사이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100%에 가까운 가공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 장비의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VNCK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동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D를 이용하여 가공할 제품을 디자인하고 CAM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성된 데이터를 실제 장비의 제어 시스템을 탑재한 VNCK를 통해 가상의 환경에서 가공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데이터는 현장에 있는 실제 장비로 옮겨 가공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공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제조사 관점의 디지털 트윈인 VNCK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작기계를 만드는 제조사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장 진입 시점을 어떻게 앞당길지, 제품 개발 기간은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쉬운 점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쉬운 전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의 고충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모터를 생성하는 일부 공정입니다. 두 대의 로봇과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치의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운전을 완료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장비가 대형화될수록 시운전 시 발생하는 기계 충돌 혹은 손상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더구나 시운전은 장비가 실제 설치되어 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장비가 아닌 실제와 상당히 흡사한 환경에서 그것도 기계가 조립되고 있는 가공 현장이 아닌 오피스 환경에서 시운전이 가능하다면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영상처럼 3D 모델로 구성된 가상기계에서 장비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충돌을 감지할 수 있고 여러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을 설계하고 테스트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실제 시운전 시간을 단축시킬 겁니다. 더구나 이건 실제 모델이 아니고 가상 모델이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새로운 기계가 가상의 환경에서 인스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장비가 아닌 가상의 환경에서 사전에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오류를 미리 탐지하여 계획 대비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현장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구, 전장, 공정 설계를 상상 속에서 혹은 단연간 쌓아온 경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실제 기계가 조립되어 설치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장비를 개발할 때 앞서 보신 오피스 환경에서 장비가 인스톨되기 전에 시운전 작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 절차적인 프로세스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병렬화할 수 있다면 단연컨대 전체 장비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 진입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추얼 커미셔닝은 과연 시운전 컨셉에만 국한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버추얼 커미셔닝은 기구적인 장비 컨셉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시운전, 그리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영상과 함께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영상처럼 초기 컨셉 설계 시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영상처럼 자동화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퀀스를 설계하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모델링이나 기본적인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실제 제어기에 연결하거나 혹은 가상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디지털 트윈으로 PL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로직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디지털 트윈은 공작기계 판매 후 고객의 요청사항이나 혹은 문제점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VNCK와 버추얼 커미셔닝의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VNCK, 버추얼 NC 커널은 실제 제어기의 모든 소프트웨어 요소를 기반으로 100%에 가까운 가공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기계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 축의 모션, 가감속, 그리고 모든 OEM과 유저 사이클을 포함하여 검증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추얼 커미셔닝 가상 시운전은 장비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물리적인 장비에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생성, 재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모델로서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얼마나 리얼 월드에 가까이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또한 실제 제품 개발 혹은 생산 단계에서 분리되어 있는 개념과 컨셉을 연결하고 이 연결된 요소에 가치를 더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전통적인 자동화를 넘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과 IIoT 기술을 융합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기 위한 설비 자동화 관점에서의 솔루션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산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분류해서 알맞은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 또한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해 작업 흐름의 디지털화, 통합 엔지니어링, 그리고 운영 정보의 투명성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핵심 기술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워크플로우는 작업 흐름의 디지털화, 즉 시뮬레이션 혹은 클라우드 기반의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작업의 흐름 혹은 작업 환경의 디지털화를 이루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기술 적용 사례로 시뮬레이션을 응용한 가상시운전 기술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비 혹은 라인의 현장 시운전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하지 못한 기구의 충돌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명의 손상이나 혹은 비용의 손실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초기와는 다른 형태의 설계를 검증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시운전 단계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와 추가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상시운전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가상의 PLC, 그리고 가상의 장비를 만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현장 시운전을 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사고 요소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현장에서의 설치 시간과 안전사고 요소를 가상시운전 과정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의 기간을 줄여서 비용의 감소를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장비 제조 업체에서 컨셉 검증용이나 고객에 대한 데모, 그리고 오퍼레이터에 대한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통합 엔지니어링의 사례로 모션 및 로봇 시스템의 통합과 통신 표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인더스트리 개념에서 자동화 시스템과 모션, 그리고 로봇의 통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PLC, HMI, 드라이브, 각각 로봇의 경우도 별도의 제어 로직을 사용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과 유지보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통합 엔지니어링 컨셉에서 PLC, HMI 드라이브 시스템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PLC의 내장 로보틱스 기능을 이용해서 스카라나 델타 로봇을 구현하는 방안도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관절 로봇의 경우도 별도의 제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PLC와 범용 HMI 터치스크린에서 로봇 제어 시스템과 일반 자동화 로봇을 통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도 제휴를 맺은 로봇 회사와 자동화 기기 회사들이 통합 컨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PLC 오픈 규격을 통한 제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일 프로젝트에서 쉽게 로봇까지도 제어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공장은 매우 다양한 생산 설비와 상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종 간의 통신은 시간이 갈수록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메이커별로 다양한 전용 통신 규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이커 제어기 혹은 상위 디바이스와의 통신은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기종 간의 통신 통합을 위해서 시멘스에서는 신규 표준 프로토콜인 OPC U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 이더넷 기반에서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을 갖춘 OPC UA 통신의 도입으로 이기종 간 통신이나 상위 IT 통신이 점점 쉽고 간결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산업 현장에서는 OPC UA 단일 규격으로 메이커에 상관없이 수직, 수평 통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운영 투명성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의 데이터는 데이터 그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비사가 납품한 장비에 대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에서 쉽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장에 있는 장비의 예지 보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다 쉽게 유연하게 KPI를 분석해서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장비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효율성 이외에도 더욱더 발전된 장비를 벤치마킹을 통해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클라우드의 사용은 매우 적합한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정보의 저장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산업용 클라우드는 장비에서 추출한 빅데이터의 분석이나 인공지능 등 생산에 필요한 앱들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생산 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엣지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의 응용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 제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로봇은 티칭 작업이 없이도 인공지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작업물의 위치와 형태를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산업계에서 대단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생산 라인에서 수집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센서 데이터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검사 공정의 최적화 혹은 생산품의 품질 관리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요구되는 반응 속도와 컴퓨팅 파워에 따라 인공지능을 PLC 및 클라우드에 적합하게 배치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고 엣지 디바이스는 그 중간의 위치에서 현장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선별 정성까지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컬 모듈과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클라우드를 순환하는 구조상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성은 더욱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개념에 대해 설비 자동화 관점에서 몇 가지의 핵심 기술 적용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요소에는 IIoT, 인공지능, 로봇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자동화 관점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정보 운영의 투명성은 그 중에서도 앞으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있고 계속해서 더 발전되어야 하는 기술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핵심은 생산 밸류체인의 디지털화와 정보의 부가가치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화하며 협업하고 효율성과 안전이 함께 담보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생산 현장을 상상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산업 디지털 데이터 및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산업 디지털 데이터 관리는 통합 데이터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분석기 시스템 관리, 마지막으로 계측기 시스템 관리로 나누어집니다. 통합 데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현 시점에서 GMS가 제시하는 솔루션은 공장을 디지털화, 즉 발생하는 모든 문서와의 정보화를 말씀드립니다. 공정산업에서 문서의 정보화는 시간과 유연성과 그리고 얼마나 제 작업을 줄이느냐, 그리고 문서의 최종본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백본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디자인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의 표준화, 효율적인 통합된 데이터 관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데이터 사용 시간의 효율성, 재활용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정을 단축시키며 ROI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멘스에서는 코모스 플랫폼을 통해 원 데이터 허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공정이 원 데이터 허브에서 관리가 됩니다. 다음에서는 코모스에서 통합된 데이터가 인텔리전트 PNID 그리고 워크인사이드 모듈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디자인 단계부터 표준화되어 통합된 데이터는 특정 개체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를 인텔리전트 PNID 안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툴에서 일관되게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인사이드 모듈을 사용하여 현장 체험이 가능합니다. 코머스는 플랫폼,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오퍼레이션, 라이프사이클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부터 운전 유지 관리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머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디지털화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관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10여 년 사이에 산업용 통신이 시리얼에서 이더넷 기반으로 변경되면서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P 관리라든지 맥 관리,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멘스에서는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는 토폴로지 및 네트워크 알람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장치별 구간별 네트워크 가용성 확인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레포트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작업 필요 없이 단지 설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시네마 서버 및 시넥 NMS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시며 이는 지멘스가 제시하는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솔루션에 속합니다. 지멘스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은 시스템 계획, 프로젝트 실행, 시스템 검증 및 확인에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계획에 관련해서는 시넷 플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서 TR 포탈 안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검증 및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네타, 바니 에이전트, 시네마 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그룹, 통신 자격증, 통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분석기 시스템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분석기의 정상 작동 여부입니다. 분석기 관리 현장은 복잡한 툴, 그리고 수동 데이터 입력 및 기록, 사내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분석기는 증가하나 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AS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합니다. 이는 시스템 평가 및 최적 성능 도출로 인해 투자에 대한 평가 유지 보수 대응 기초를 구축하며 확장이 가능합니다. 직접 애널라이저로부터 데이터 취득 및 DCS로부터의 데이터 취득, 그리고 라보토리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기 모니터링, 밸리데이션, 진단, 유지 보수, 레포트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측 시스템 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계측기 검교정, 그리고 데이터 값 신뢰성,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수많은 계기와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문제겠죠. 기존의 계기 관리 업무의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기 유지 보수 작업에 관련된
취약점, 그리고 예방 정비 계획 수립이 불가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멘스에서는 PD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는 독자적인 소형 박스 PC 계기 진단 정보를 수집하는 솔루션으로 각 계기에 있는 정보를 이 박스 PC를 통해 로컬 그리고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밸브에 있는 데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DCS망을 통하여 현장에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방정비 기능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던 밸브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펌프 모니터링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지멘스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브 모니터링 앱을 활용하여 KPI 분석 및 운영 정보 계산, 밸브 진단 정보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사전 알람 기능, 밸브 최적화 보수 정비 계획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산업 디지털 데이터 및 관리에 대한 네 가지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금일 주제에 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멘스 제품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사업부의 제품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먼저 저희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명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인버터, 서버 앰프 관련된 모든 제품은 시나믹스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모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은 시모틱스라는 명칭을 통칭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반적인 자동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선 형태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크게 모션은 연속적인 회전운동을 하는 연속모션과 이직이나 팔레트 운송 등 특정 위치 이송을 목적으로 구동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불연속 모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속 모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모터 제품군은 다음과 같이 일반 동기 모터, 기어도 모터, 또 불연속 모션에 사용할 수 있는 서버 모터, 토크 모터, 리니어 모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군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 지멘스에서는 V20과 G120 계열에서 기본적인 기능과 중간급 기능까지 커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공조, 스터디 등의 HVAC 시장에 특화되어 새롭게 출시한 G120X 제품이 있습니다. 서버모터에 특화돼서 V90, S210 제품, 또 다축 제어가 가능한 최고 정밀도율을 자랑하는 S210 제품으로 저희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지멘스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금일 주제와 연관된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제품을 세팅하거나 구동 테스트할 때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접하는 메이커 제품을 세팅 메뉴에 따라 툴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시던지 이조차도 제공되지 않을 때는 인버터에 몇 개 안 되는 버튼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곤 하였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파라미터 코드와 알람 코드를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싶거나 또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매뉴얼을 이용해서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기능 조작에 숙련되기 전까지 마치 퍼즐을 맞추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해야 했고 설사 기능이 익숙해지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파라미터 리스트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액세스 모듈을 이용하면 어떠한 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된 인버터를 새로 구매해야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V20, G120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BOP라 불리는 조작 패널을 제거하시고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연결은 보유하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노트북 등 와이파이 기능이 지원되는 장비면 어느 것이든 가능하고요. 연결이 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해서 해당 IP를 치시고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인터넷 구축 환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항목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보다는 G120 데모 키트를 가지고 SAM 모듈을 운영하는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연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기본적인 인버터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세팅 메뉴를 이용해서 환경이나 사용 언어, 일반적인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커뮤니셔링 단계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현재 영상에서는 기존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모터 데이터 입력이 필요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에 있는 명판 데이터를 보시고 단계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이 끝나시면 시운 전주민의 입단 끝나셨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그 모드, 저희가 이제 모터의 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을 위해서 제어건을 먼저 갖고 오게 되고요. 단순히 정력 운동 또는 핸드 모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해전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모터가 돌아가는 모드를 볼 수 있고, 핸드 모드를 스피드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원하는 속도까지 구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시면 제어건을 다시 해제하시면 다른 메뉴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항목은 파라미터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사실 수백 개가 넘는 파라미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시고, 현재 영상에서는 약 3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고 필터를 해서 관리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파라미터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방법이고요. 간단한 스크립트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세이브를 하실 수도 있고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수 있는 메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방법은 이제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복원하는 방법인데요. 이 모듈 자체가 복사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어서 현재 인버터에 있는 데이터를 와이파이 모듈로 지금 이송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하나의 장치의 세팅이 끝나시면 다음 장치에 곧바로 연결을 해서 일련의 똑같은 데이터를 인버터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목에 리스토어 항목이 있고요. 리스토어 항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와이파이에 있던 파라미터를 다시 인버터에 넣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항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니터링 항목인데요. 사용하시다 보면 모터의 실제 속도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손쉽게 현재 있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진단 기능입니다. 현재 발생된 에러뿐만이 아니라 히스토리 키를 키게 되면 과거에 발생된 에러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기능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해당 에러를 담당자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O 테스트도 손쉽게 이 모듈을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데이터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운전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듯이 UI 환경을 통해 직관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SME에서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인버터 설치 환경이 꼭 좋은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죠. 단독으로 쓰는 인버터의 경우 파라미터를 변경하든지 발생된 에러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 환경에 굳이 꼭 가야 될까요? 저희 이 와이파이 모듈은 반경 50m까지 통신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기존의 지멘스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S7 파라미터 서비스라는 일종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PLC를 거쳐 상위로 전송하거나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일괄 전송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기존 라인에 상위 제어기 없이 인버터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혁명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라인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인버터의 파라미터를 취합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위 컨트롤을 추가하고 시스템 개발도 부가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시나믹스 커넥터 300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V20, G120 시리즈 제품군에 별도의 변경사항 없이
기존의 USS 통신 포트를 활용해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실제 제품의 형상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설치 공간을 크게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한 기기당 V20, G120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8개 인버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SAN 모듈과 마찬가지로 웹서버 방식의 UI 단계별로 세팅할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여 세팅하시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본 제품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 웹서버 구성과 관리 파라미터에 대한 예시 화면을 대신 대체하였습니다. 예시 화면에는 총 8개 인버터 중에 현재 2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6개는 실제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어도 결선상의 문제로 지금 에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 영상도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이니 그때 한번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모틱스 커넥트 400 모델입니다. 예전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모터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모터의 진동 센서 또는 온도 센서를 임의로 부착하고 컨트롤을 이용해 데이터를 상위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범용 제품이 아니다 보니 센서 간의 오차도 있고 정작 데이터를 취합하였더라도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요구에 맞추어 GMS에서는 커넥트 400이라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신호선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커넥트 400이 센서 및 데이터 전송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라면 클라우드 기반의 마인드 어플리케이션 개념으로 C드라이브 IQ라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고객 측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최초 접속부터 운영에 관한 영상을 발표할 자료에 추가하지 못하였는데 별도 공지 나가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C드라이브 IQ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취합하고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하는지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통상적인 고압 모터 및 드라이브 시스템 구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나이스 커넥터 400이 연결되어 있고 C드라이브 IQ 플랫폼이 연결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상위로 전송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GMS 서비스 담당자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주요 모터에 대한 백데이터를 취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예시처럼 몇 개월에 걸쳐 모터의 진동이 증가하였고 경고 레벨에 도달되며 10월경 경고 레벨을 넘어서게 됩니다. C드라이브 IQ는 곧바로 관련 내용과 분석 보고서를 GMS 담당자와 공장 관리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분석 보고서에는 예상 원인과 필요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획 정비 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로 인해 공장 운영자는 예기치 않은 유지 보수 시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계획 정비 일정을 사전에 수립함으로 생산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일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모두 마쳤으며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Q&A 시간이나 저희 사업부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션 컨트롤 사업부의 김상중 차장님의 세션을 끝으로 저희 네 사업부의 웨비나를 시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설문에 참여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20분께는 스타벅스의 커피 교환권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한 분께 저희가 애플 에어팟 2세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웨비나를 진행하는 중간에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개념은 오래된 거라는데 요즘 환영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트윈 개념이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요. 요즘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 더욱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퍼포먼스가 증가하면서 실제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그리고 IO, 로직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 트윈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웨비나에서 소개드렸던 두 솔루션은 저희 GMS의
시누메릭 840D라는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저희 지멘스는 내년에 시누메릭 1이라는 더욱더 디지털에 특화된 저희 제어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시누메릭 1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현실과 가까운 디지털 트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NC에 대한 약자를 물어보셨는데요. 예, NC는 NC는 뉴메릭 컨트롤의 약자고요. 이 뉴메릭 컨트롤은 공작 기계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NC는 약간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서 지금은 컴퓨터를 내부에 이제 설치함으로써 이런 오류를 잡았고 CNC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NC는 컴퓨터라이즈 뉴메릭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A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가공 검증이 가능한데 VNCK를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다양한 CAM 시스템으로 가공 검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AM 시스템은 그 PC 그리고 이제 CAM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공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장비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 VNCK는 실제 저희 NC 커널을 탑재해 있기 때문에 CAM 시스템으로 가공 검증을 하되 저희 NC 커널의 알고리즘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공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터폴레이션, 가감소까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과 가까운 가공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VNCK와 버추얼 커미셔닝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웨비나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VNCK와 버추얼 커미셔닝은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고객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VNCK는 가공 검증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공작 기계를 이용하여서 제품을 가공하는 그런 엔드 유저, 실제 사용자를 위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버추얼 커미셔닝은 공작 기계를 제조하시는 OEM을 위한 장비를 개발할 때 시운전을 얼마나 더 단축시키고 공작 기계를 빨리 개발해서 시장 시점을 앞당기는 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OEM, 공작기계 제조사를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공작기계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운전할 때 기계가 손상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비용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운전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운전에는 항상 수많은 위험이 따르고 이런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장비가 대형화되고 이제 프로세스가 복잡화될수록 이제 시운전을 완료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기계 충돌과 같은 위험에 더욱 더 쉽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저희 버추얼 커미셔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장비가 있는 현장이 아닌 가상의 환경, 오피스 환경에서 먼저 시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 손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기계를 빨리 개발하여 시장의 진입식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작기계 사업부의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자동화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FA 자동화 부분 Q&A 세션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 시간에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메일이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조 환경에서 문제점 해결과 개선 방안을 수립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 대비 업무, 비용, 제품 효율에 대해서 지멘 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커미셔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가상 시운전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나 시뮬레이션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저희가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험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그런 담당자분들은
시운전 과정에서나 아니면 트러블슈팅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그동안 소모가 되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운전 기간을 최대한 가상 환경에서 검증을 하고 가서 그 기간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전담하는 팀이 좀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이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인데요. 생산 프로세스를 지능형 네트워크와 지능형 기계를 활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AI 또는 머신러닝과 연결해서 생산에서의 문제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선을 지향할 수 있는 지면 시스템 구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 AI 모듈이나 혹은 AI에 관련된 솔루션을 사용을 했을 때에 어떠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그 자동화 제품을 만드는 암백 공장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PCB 기판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PCB 기판을 중간중간에 엑스레이 검사기를 거쳐서 불량을 판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쏟아져 나오는 기판의 수는 많고 엑스레이 기계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기계의 수량을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에 좀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AI를 엣지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초반에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PCB 기판이 가질 수 있는 불량률을 먼저 산출을 하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꼭 필요한 PCB 기판만 엑스레이에 통과를 시켜서 검사를 하고자 해서 생산률을 끌어올렸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은 뭐 컨디션 모니터링이나 카메라나 뭐 혹은 여러 가지 그 산술 계산에 대한 그런 그 복잡한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어떤 그 파라미터 기반의 분석 기법들 혹은 컨디션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기법들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뭐 비전 시스템이나 그런 검사 기술들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제조 공정 및 자동화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데이터 전송 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지멘스에서도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지원 여부, 그 다음에 향후 연계 계획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멘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라우드 서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마존 AWS나 아니면은 알리바바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곳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오픈 형태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희 생태계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외부망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공장 환경에서의 라인인데 트래킹 정보만 외부 클라우드 DB에 올리도록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부망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연결은 가능하나 정보를 모두 외부 클라우드 DB에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엣지 컴퓨터를 라인단에 설치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엣지 컴퓨터 안에서만 공장 안에서만 머물도록 해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외부의 클라우드망으로 연결을 해서 올려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사용을 하셨을 때 애저 스택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외부의 데이터는 올리지 않고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역시나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답변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은 나중에 이메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더 연락을 드려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공정자동화의 박주영 부장님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경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 질문이 꼭 GMS 제품만 사용해야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타 벤더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트워크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산업 자동화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들이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전제 조건은 SNMP 프로토콜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SNM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그 해당 장비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데이터를 담은 프로토콜인데요. 많은 장비들이 SNMP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이 설정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해당 기능을 설정만 해놓으시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당 장비의 상태를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관련 네트워크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LLDP나 DHCP가 지원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포트 단위까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머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원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공정 산업에서 설계 데이터라든지 운영 데이터들이 하나의 정보화가 돼서 일단 그걸 객체화를 시키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원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그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션 컨트롤러 사업부의 답변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션 컨트롤 사업부 김상준 차장입니다. 여러 질문들을 좀 주셨는데요. 저도 한 두 개 정도 좀 선별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신 질문이 이제 시무틱스 커넥트 400 관련된 질문이 좀 주를 이뤘는데요. 시무틱스 400에서 출력하는 정보를 장비에서 열람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으로 뭐 실시간 열람 및 체크가 가능할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방송에서 좀 전달을 좀 잘못 드렸는지 좀 오해가 있으신 질문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커넥트 400 자체는 이제 센서 모듈을 담당하는 이제 하드웨어 겸 데이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C드라이브 IQ 기반으로 저희가 와이파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커넥트 400 자체에도 데이터 백업하는 기능이 있어서 최대 2일치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드라이브 IQ에서도 데이터를 열람도 하실 수 있지만 CSV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신 게 역시나 커넥트 400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시무틱스 커넥트 400은 단품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또 이제 타사 제품과 호환이 가능한지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타사 제품하고 호환 가능성 여부가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 제품이 올 3월에 이제 유럽 시장을 필드로 해서 이제 출시를 했고요. 사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주무력 모터인 1LE5라고 하는 지멘스 특수 모터에 이제 한정돼서 일단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 이제 라인업을 더 넓힐 과정이 있고요. 현재는 좀 지멘스 모터에 특화되도록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 모터하고의 이제 호환성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Q&A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방송 중간에도 많은 질문 쏟아내주셔서 항상 저희 GMS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이나 솔루션 외에도 GMS DIE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제품이나 솔루션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희 사업부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대응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GMS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